여기 다단계 회사인데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모르고 오거나 끌려와가지고 오늘 내한테 막 물건 강매하는 거 아니야? 뭐 막 회원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가격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생필품들이에요. 치약, 칫솔, 화장품, 샴푸 이런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품질이 좋다 안 좋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격도 전에 쓰던 것보다 비싸네 싸네 다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시던 품질과 가격이 여러분들의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가지고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혹시 가격이 비싸다거나 그러면 사시지 않으시겠죠? 예. 예, 당연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봤더니 애터미 제품 쓰는 것이 다른 할인마트나 인터넷 백화점, TV, 홈쇼핑에서 사서 쓰는 것보다 내가 이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애터미 쇼핑몰을 하나씩 공짜로 드려요. 돈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은 여러분의 쇼핑몰이 생겨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야, 너도 쇼핑몰 하나 공짜로 받아. 그리고 거기서 사서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샘플을 하나 줘봐야 내가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샘플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맞아, 저렇게 가지고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화장품은요, 샘플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자, 100g짜리 화장품이 있어요. 샘플을 만들 때는 10g짜리 10개를 만들어. 그럼 요 10g짜리 10개 만드는 원가하고 100g짜리 하나 만드는 원가하고 어느 것이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제조업 안 해봐도 알겠죠? 이거 10개 만드는 게 더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는 공짜로 막 나눠줘. 그러면 이 샘플 값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 돈은 누가 무느냐 그러면 본품을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물고 있어. 그러니까 화장품이 왜 비쌌는지 아시겠죠? 예. 화장품은요 주수값보다 비쌀 이유가 없어요. 비싸게 주고 산 거는 뭐를 샀냐면은 그 모델의 얼굴을 산 거야. 그런데 화장품 모델이 엄청 비싸.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 모델은 그 화장품을 발라서 이뻐진 것이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뻤던 놈이야. 그 다음에 광고료가 30% 정도 들어간다는 건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나 또 공항 매장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게 또 한 30% 40% 돼. 그럼 벌써 60% 70%가 내 얼굴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 그 다음에 온갖 잡지의 인쇄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얼굴에 발라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원가에 10% 이상 나가는 것이 없어요. 제조 그 내 얼굴에 발라지는 것은 보통은 한 5%? 그러니까 90% 95%는 내 얼굴에 발라지지 않는데 내가 돈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샘플도 안 만들고 본품을 딱 써보라고 해요. 애터미 제품은 그런 이제 광고비라든가 매장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빠지니까 그 대신에 고품질이에요.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특허청에서 그 직원들이 다 심사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준단 말이에요. 특허 등록되는 것 중에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아. 반도체 쪽에서 특허 나올까 안 나올까? 대한민국 반도체 선도국인데 나오겠죠. 그렇죠? 바이오 쪽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조선이 전 세계 최강이야. 거기서도 특허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단 말이요. 요즘에는 항공기 쪽에 우리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데서도 막 특허가 쏟아지는데 화장품 쪽에서 그 많은 특허들을 누르고 1등을 했단 말이요. 이게 화장품 쪽에서는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특허를 주고 막 세종대왕상이라는 1등을 줬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엄청나게 어려워.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그 기술을 갖다가 화장품 쪽에다가 딱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화장품 분야에 대혁신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화장품인데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서 품질도 절대치, 앱솔루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품질, 지금의 세상 기술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딱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팔아버리자 이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창업하면서 처음부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부르짖었어요. 왜냐? 앞으로 이 유통시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엄청 좋은 것을 엄청 비싸게 팔아버려. 스카프를 직원이 한 30만 원에 이렇게 팔았는데 안 팔렸대.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놨더니 그게 막 엄청 팔려나갔어. 뭐 이런 얘기. 그 시장이 이제 명품 시장이에요. 가격을 계속 끌어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그러면서 막 줄을 서는 이런 마케팅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품질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팔아버려. 부자만을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명품 전략이 있고 그냥 가격을 그저 낮춰가지고 그냥 품질 상관없이 그냥 막 풀어대는 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을 차별화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파는 사람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품질도 포기하기 싫고 가격도 포기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품질로 가면서도 가격도 내가 쓸만한 전에 쓰던 것보다 비싸지 않은 그런 것을 찾는 지혜로운 소비자들이 모이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해서 앞을 내다본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소비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면 다 예견을 할 수가 있어.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중국의 저가 전략이 막 이렇게 융단 폭격처럼 오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우와 조건 전략으로 저렇게 나오면 막 애터미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잘 데기 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 거는 내가 미리 다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고품질이면서 저가 전략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고객들이 그냥 샀다가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 막 몇천 원짜리 이런 거는 그냥 반품도 귀찮아서 안 해.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데서 막 사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싸다고 아무거나 샀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관여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 인발브먼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싸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어떤 거냐? 이 고관여 상품들로 주력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강식품.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갖다 줘. 그럼 여러분들 덜렁 먹어요. 메이커를 보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죠. 화장품은? 화장품도 생각해보지. 샴푸는? 무조건 싸면 써요? 머리털 달 빠질지도 모르는데? 막 여기 부스럼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가 자기 몸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깊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관여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애터미는 그런 제품으로 주력을 이루고 있어요. 건강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렇게 신변 잡파들은 절대 그렇게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싸더라도 싸면은 더 의심을 해. 그래서 안 팔려버려요. 그래서 애터미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은 고품질이면서도 고품질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파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 인발브먼트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정책으로 공략을 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더미는 100년을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상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격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품질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을 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를 창업하기 전에 젊은 날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이쪽 화장품 업계 유통시장으로 넘어왔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 원가 계산하는 거하고 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원가 계산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무슨 얘기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요 마른 수건도 짠다고 그랬어요.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이쪽 유통 쪽으로 오니까 마른 수건이 아니고 물에서 이렇게 수건 건지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해모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취급하기 전에 다른 유통회사에서 팔았어요. 60호에 77만 원씩을 팔았어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 한 달에 500박스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1년에 공장 두 번밖에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공장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한 달에 10만 박스씩을 팔 테니까 원가를 10만 박스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내한테 넘겨주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처음에 5분의 1로 낮췄어요. 그러다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10분의 1로.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한 박스만 사는 게 아니고 뭐 네 박스씩 사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그 공장에 가서 원가 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원자력 연구원에서 국책 프로젝트로 해갖고 8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50억 원이 투자가 되고 15명의 박사급 의사급 연구원들이 붙어가지고 8년 동안 연구를 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SCI급 논문이 이거는 16편이나 발표된 세계적인 그런 연구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수출이 홍삼을 따라잡았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건강식품 중에 홍삼이 고려시대부터 1등이었어. 그런데 애터미 해모임이 지금 홍삼 수출을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막 비싸다 이거에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그 연구비는 이미 들어간 건데 팔아도 이미 들어간 거고 안 팔아도 들어간 건데 이미 그냥 가라앉아버린 코스트야. 그거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개발비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썬큰 코스트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기술적으로 논문이 16편이면 얼마나 복잡한 얘기들 써놨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풀뿌리 갖다가 삶아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담아주는 거구만.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이게 막 천공, 당귀, 백작약이 들어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중합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모르겠다, 이게야. 모르겠구만. 그럼 국가에서 그 50억 낸 건데 왜 여기다 보태먹어? 막. 우리 세금 내서 그거 다. 그러니까 여기다 보태지 마. 그래가지고 하여간 가격을 막 10분의 1 가격으로 팍 낮춘 거예요. 왜 10분의 1 가격으로 낮췄냐. 보통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오가피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할인 매장 가면은 이따만큼 박스 큰 거 있어요. 예. 부모님한테 갖다 준 뭐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 이런 게 보통 15만 원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박스 크게 만들 수 있어. 물 좀 타가지고 뭐 봉지 크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크게. 그런데 그거를 막 농축을 시켜가지고 뻑뻑하게 만들라고 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박스도 줄였어. 왜? 택배비 줄여야 되거든. 하여간 그런 것들을 다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싸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할인 매장에서 그저 그런 건강식품들 파는 가격에 절반 가격에 한번 팔아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품질은 절대 품질인데 가격은 일반 물타서 파는 그런 것보다도 더 싸면은 이게 국민 건강식품, 인류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품질과 가격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너무 발달해가지고 AI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걸, 전에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대체를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체를 했어. 이제는 창작 분야, 감성 분야까지도 이제 AI 컴퓨터가 다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에 먹고 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살았다고 칩시다. 어떻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뭐에 먹고 사냐고, 손자들은 뭐에 먹고 사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애터미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아무리 AI가 나와도 이빨 닦는 것은 내가 닦아야 될까, 아니면 로봇가 닦아줄까, 닦아주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 찌르고 그럴까 봐서 내가 닦는 게 낫지.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 고기를 시원시원하게 닦아야지. 화장도 내가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이 해줘도 별론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화장품 장사도 천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또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분야의 장사를 하는데 방법은 최첨단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터넷에 가입을 해서 내 쇼핑몰을 만들어. 그럼 내 회원번호만 딱 치면은 거기 내 이름이 딱 뜨고 거기 내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한테, 야, 너도 쇼핑몰 하나 분양받아. 그래가지고 너도 거기서만 써. 다른 쇼핑몰을 갈 필요 없어. 여기가 더 싸고 좋아. 그러면은 거기서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또 동네에다 소문을 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외국으로 뻗어 나갔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사줬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개한 1단계, 2단계뿐만이 아니고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까지도 똑같이 내 1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내한테 수당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무한단계라는 개념이야.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좀 아는 분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막 머리끝이 쭈빛 쓰면서 막 난리가 나버려야 돼, 막. 몸에 막 감전이 돼버려야 돼. 근데 지금 감전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근데 무한단계라는데 1000단계, 10000단계까지 수당을 1단계하고 똑같이 준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서도 10년이 지나도록 이 회사가 안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버려야 돼, 막.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수당 체계를 제가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야, 나도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응? 왜냐? 그거를 만들어 놓고도, 자,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그때 인터넷 백화점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PC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PC방에 가서 그거를 만들었거든. 이 마지막 정리를 할 때 2박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뭐만 먹었냐? 컵라면 두 개 먹었어. 2박 3일 동안에. 그리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250만. 오, 그러면 판매사.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양쪽에 두 명의 판매사. 그런데 다이아몬드 밑에 샤론 로즈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수당이 또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로얄까지 머릿속에다 쫙 그렸어. 지금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게 CPU예요. 이게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돌리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왔더니 맥을 잊어버렸어. 와, 그래가지고 또 이제 판매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절대 화장실도 안 가 이제. 그래갖고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경우의 수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바다를 건너서 막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막 그 나라에서 뻗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관세 차이도 있고 뭐 하는데 그 다음에 나라의 법들이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당 체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단계 언리미티드. 그런데 단순한 바이너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해놨는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거의 이제 60년, 70년 역사 속에서요. 창업할 때 썼던 마케팅 플랜을 끝까지 그대로 수정 안 하고 쓰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애텀이란 말이에요. 네. 애텀이만 지금 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줄 아세요? 그게요.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 뭔 얘기냐? 10년 전에 온 사람이라 지금 온 사람이라 다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한 월 1억 정도에서 다 만나. 그러니까 한없이 수당이 올라가도록 다른 회사들은 돼 있어 보면은. 그런데 사람이 한 달에 1억 이상,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 나 1억 가지고 안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애터미 하지 말고 다른 회사로 가. 근데 애터미에서는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도 또 거기서 다.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CEO at the top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정상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내가 한 봉우리 올라가면 지는 나한테 밀려가고 더 올라가 버려. 고기를 주고 살고 올라갔더니 또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훨씬 빠져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10명한테 주는 게 좋아요? 한 사람한테 10억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10명한테 줘야지. 어? 그리고 한 달에 1억만 있으면은 사는 게 똑같더라고. 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똑같아. 최고급 자동차 다 살 수 있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집도 똑같더라고. 집을 막 무슨 1000평짜리 살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우리 마케팅 프렌도 아주 정의로운 마케팅 프렌, 상한선이 쫙 있고. 예. 그리고 무한단계. 왜 무한단계가 필요하냐면은, 아니 나도 지금 내 주변에 보면은 이 애터미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할 사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 그러면은 깝깝한 거야. 그런데 무한단계로 해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본인도 좀 어벙하지만은 또 옆에는 또 더 어벙해. 그래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왜? 그 어벙이 지나서 또 어벙이 지나서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대바리가 나올 수가 있어. 막. 아니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막 5개국어를 막 하면서 말이야 전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와 나는 글로벌 프렌드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 5개국에서 동시에 진행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요 중국 강의를 갔는데 자기는 거기에 파트너들도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임페리얼인데 우리 사업자들 내 직대든 아니든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애터미만 잘 되면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대. 그런데 거기서 크라운을 만났대. 그 사람이 자기 파트너야. 크라운 될 때까지도 몰랐대.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끌어안고 울었대. 왜냐? 코로나 때 큰 거야. 코로나 때 못 갔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만으로 뻗었던 나인이 중국으로 뻗어가지고 혼자 큰 거야. 스폰서가 가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크라운까지 컸더라 이거야. 너무 미안해가지고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한단계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정이 생기는 사람은 이 성공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Success Quotient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SQ라고 그래요. 그게 IQ보다 중요한 거예요. 와, 막 지금 보여야 돼. 내 옆에 어바리들, 반팽이들 밖에 없지만은 가다 보면은 어디 성간을 있을 거다, 터질 거다. 전 세계에 온 지구가 내 파트너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사람들. 성공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예요. 이야, 제법 똑똑한 친구가 아직 이거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산업이 시작이구나. 야,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너 언젠가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을 내가 기억을 하겠어. 내가 그대로 기억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앞, 네 앞에 내가 임페리얼이 돼가지고 나타날 때 네 표정도 내가 한번 구경을 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게 SQ가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빅 비즈니스예요. 투자한 것은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친구들 만나도 밥은 먹고 차는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깝깝하기만 하니까 나가 그냥 아무런 소득 건덕지도 없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차갑으면서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 이제는 이거를 생산적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수당이 들어오는 쪽으로.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살리는 그런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것을 못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설득해 내는 그 쾌감을 맛보는 비즈니스도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적은 게 아니에요. 투자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버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소득이에요. 사람이 달라져요. 저 내가 처음에 익산 가가지고 이 익산에서 17명 모아놓고, 근데 거기 다 신용불량자들이야. 그거 모아놓고 익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개인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다, 익산에서. 근데 지금 박정수 임페리얼이 이거요, 거기에 의사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폼은 안 나, 폼은. 무슨 얘기냐? 무슨 막 거창하게 막 보이는 것을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차려놓는 것은 폼은 나는데 망하면 쫄딱 망해. 그런데 우리는 폼은 안 나.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다닌다고 기죽지 마시고 애터미를 더 깊이 알아보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제가 강의해놓은 내용들도 많고 우리 사업자들이 해놓은 부분도 많아요. 한 달에 1억 버는 건데 투자도 안 하는데 공부도 안 해. 그러면서 또 안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면은 뭐 수당 체계가 뭔지 제품이 뭔지 하나도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또 될까 안 될까 맨날 고민. 오늘은 될 것 같다가 내일은 안 될 것 같다가, 오늘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가. 여러분, 가능성이 커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캄캄한 동굴에 갇혔어. 가난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혔어. 그런데 저기 동전만하게 불빛이 보여. 이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다가 아이고 저 동전만한 대로 내가 빠져나갈까 그러면서 또 벽에다가 쿵 박았다가 주저앉았다가 그 불빛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빛이 점점점 커지고 한참 후에는 대명천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의 대명천지에서 임페리얼이 되시고, 목표는 무조건 임페리얼로 잡아야 돼요. 한 달에 1억씩을 버시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성공자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